슝. 두꺼운 종이, 동전, 이쑤시개, 글루건만 있으면 스피너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안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셔도 되고 화면에 띄워놓고 A4 용지를 대고 그 위로 따라 그리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프린트를 했고 자른 다음 짜잔! 다 잘랐습니다. 근데 두꺼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보자. 이런 게 좋거든요? 이런 종이? 이렇게 뚜껑은 필요 없지 않을까? 이걸 잘라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뿡뿡 이렇게 위에다 대고 그림 도안을 그려줍니다. 우와 짠! 이렇게 도안을 그려주고 이걸 가위로 잘라줍니다. 짠! 이렇게 가위로 잘랐고 동그라미도 이렇게 대고 도안을 그려줄게요. 짠! 이렇게 다 잘라줬으면 바늘을 하나 갖고 이 중앙을 뚫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중앙을 뚫어줍니다. 그 다음 아까 만들어 놓은 도안 있죠? 이거를 위에다 갖다 대고 중앙을 딱 맞춰서 뚫어줍니다. 딱 맞게 뚫었죠? 그래서 막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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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푹 뽑아내면 여기 구멍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쑤시개로 뚫어주세요. 이 상태로 옆에 두고 다른 도안도 똑같이 해줄게요. 구멍을 뚫어주고 이쑤시개로 뚫어줘서 해주고 옆에도 놔주고 여기도 중앙에다가 딱 구멍을 내줄 건데 중앙을 딱 맞춘 다음에 바늘로 딱 중간에 집은 다음에 뚫어주고 이쑤시개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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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줄게요. 재미다 캐캐캐! 글루건으로 여기 있는 100원을 이 상태로 붙여줄 거예요. 글루건이 엄청 뜨거우니까 여러분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 해주세요. 붙여주고 동전 아깝다 저걸로 사겠다 뿡뿡 300원으로 너 스피너 못 사 캐캐캐. 우와 이렇게 다 붙였죠? 빙그르르르 이미 너무 잘 돼 스피너가 슝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위아래를 만들어줄 건데 아까 그 뽑은 애들 있잖아요. 여기를 뽑아주고 얘만 이 겉에를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이 원을 끝을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 끝까지 오게 한 다음에 여기 글루건으로 막아줄 거예요. 글루건으로 고정시키면서 막아줍니다. 오링을 껴주면 더 잘 돌아가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오링을 껴줄 건데 오링을 하나 중앙에 이렇게 껴주고 그다음에 이 위에 이제 스피너를 올려줄게요. 슉. 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오링을 그 위에다가 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이 두꺼운 종이를 반대로 껴주고 한 좀 여유를 좀 줘야지 돌아가겠죠? 이 상태로 잘 돌아가죠? 그래서 여유를 주고 여기 끝을 가위나 아니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조심해주세요. 튀지 않게 잘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를 또 글루건으로 막아줄 거예요. 바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와 스피너 모양이다 뿡뿡. 저는 레인보우로 꾸며줄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간색 색칠해주고 주황색 칠했고 노랑색 여러분도 마음대로 꾸며주시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예쁘게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칠해주고 완성! 이제 한번 돌려볼까? 우! 이렇게 완성된 무지개 스피너를 한번 돌려보면 제발 예쁘게 잘 돌아가라. 하나 둘 셋 우! 진짜 잘 돌아가. 슝 슝 우! 스피너를 돌려라. 하나 둘 셋 우! 우! 잘 돌아간다. 슝 슝 우! 뭐 만들었어? 아우 잘 만들었네. 근데 이거는 왜 뚜껑이 날라갔냐? 오바키 누나가 저거 떼서 이거 만들었어. 뭐? 스피너 만들었어? 쉥. 우와 엄마 대박이지? 뭐라고? 아우 진짜 머리야. 죄다 망가뜨려 놓고. 좋아 오늘도 신나게 스피너 만들기 대성공. 뿡뿡. 아우 이건 또 뭐야 지겨워. 다이소에서 파는 미술용 캔버스를 이용해서 점토 꾸미기를 해볼게요. 재밌겠지? 키키키키오 미키. 너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여기 짜증도 있는데 이걸로라도 할래? 여기.
난 왜 찾은 거야? 아니 이것도 내 건데 주는 건데 싫은 말고? 아니 아니야 와. 누가 싫대? 좋아.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점토꾸미기 준비 시작! 와, 이 넓은 캔버스를 저는 가로로 만들 건데요. 뜯어주고 이 캔버스에 점토를 이용해서 우리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줄 건데. 오 여기 엄청 부드러운 떼네. 오 너무 재밌어. 촉촉해. 빚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조각칼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처럼 만들어줄게요. 칼을 대고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짠! 계란 후라이처럼 다 만들어줬으면 점토를 뚜껑 이 정도 띄어가지고 동글동글 구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올려주면 오! 계란 후라이 완성! 이게 노른자가 되는 거예요, 노린자가. 그런 다음 이거를 캔버스로 올려줄 건데 중앙에 하나를 올려줄게요. 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이 정도? 그리고 새알 만든 거를 올려주고 계란 후라이를 또 올려줄게요. 끝에다가 올려줘 볼 건데 좀 길게 늘려요. 이렇게 길게 늘린 다음에 끝에다가 감싸서 그다음에 계란 흰자를 올려주고 아 이 옆에 있는 거를 잘라주고 그다음에 노른자를 이렇게 올릴 건데 위치를 일단 다 잡아줘 볼게요. 이 정도 노른자 올려주고 계란 흰자를 칼로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이 옆에도 주주중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옆에도 여러분 칼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여기도 모서리도 그냥 깔끔하게 해주면 좋아요. 노란색 노른자부터 색칠해볼게요. 슉슉슉 오 재밌어. 우와 진짜 노른자 같아. 정교하게 잘 칠해야 돼. 밑에 연결되는 부분이 우와 진짜 노른자다. 어때요 노른자?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와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거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꼭 만들어보세요. 점토 만드는 것도 재밌고 물감 칠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우와 진짜 노른자다. 예쁘잖아? 물감이 살짝 튀었는데 괜찮아. 배경에 튄 노란색은 색칠하면서 지워볼게요. 여러분 하다가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와 노란색 거의 다 칠했고 꼼꼼하게 안 칠해진 부분은 옆에서 봤을 때 흰색이면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이제 배경을 칠해줄 건데 배경은 흰색이랑 핑크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연핑크를 만들어서 칠해줄 거예요. 약간 더 핑크 느낌 나게 해주고 싶어서 쨍하게 하겠습니다. 배경을 칠해주겠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오 나는 미술가야. 아까 튄 노란색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춰주면 비슷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진하게 핑크색을 그려보도록 해요. 물감이 없어서 있는 색깔을 조금 섞어봤는데 이게 색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것도 느낌 있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내려갈수록 색깔이 짙어지게 해볼게요. 이게 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우기면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느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색깔을 마무리하면 우와 또 나름 느낌 있는 그라데이션으로 완성! 나도 따라해보면 하 너무 재밌잖아. 계란 모양 만들어주면 하 칼로 해보면 칼 사용할 때 조심하라고 오키들. 하 나는 똥손인데 하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다고 빨리 말해줘.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고 노른자를 만들어주면 노른자 올려주고 노란색으로 색칠해주면 계란 노른자 예쁘잖아? 나는 배경을 파랑색으로 칠해야지 멋있잖아? 난 차라리 꽃 눌러붙일래 계란 후라이처럼. 하늘색 멋지지? 아니 파랑색이잖아. 둘 다 완성! 완성! 오 잘 만들었다! 똥손이어도 멋지게 할 수 있잖아? 나는 양갈래. 학생이다 뿌. 양갈래? 우와 너네 뭐 재밌는 거 아니야 뿌? 엄청 재밌었다. 하. 엄청 재밌겠지? 키키키키오미키. 엄청 멋지다 이걸 만든 거라고 뿌. 응 우리가 만든 거야 키키키키오미키.
우와! 파랑색도 멋지다! 응! 하! 우와! 재밌겠다! 나도 만들고 싶다 해! 응! 오마이리키 영상 보면서 만들어봐! 근데 이런 재료들은 구하기 어렵지 않아? 아니,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대? 오, 진짜? 나 오늘 아빠랑 다이소 가는데 가서 사야겠다 해! 가서 사서 다음에 또 오면 같이 만들자! 좋아, 뿌! 오늘 가서 사야지, 뿌! 자, 오늘도 신나게 캔버스 점토로 꾸미기 대성공!